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기호일보입니다. 대체매립지 3자 공모가 시작된 지 두 달째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응모에 나선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서 수도권 매립지 영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경기도는 3월 28일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차에 비해서 매립지 부지 면적을 줄이고 또 혜택은 대폭 늘린 상태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이 후보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서 현재 매립을 진행 중인 3-109에 더해서 이 잔여부지의 15% 내에서 추가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용유도와 무의도를 잇는 전국 최장 케이블카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글로벌 토텐시티 사업 마스터 플랜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요. 용유도 남단과 그리고 무의도 북단을 잇는 해상 케이블 1.5km와 무의도 남북을 가르치는 육상 케이블 4.8km가 현재 합쳐진 이런 형태입니다. 이 케이블카가 완성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바다와 섬 곳곳에 지주대를 받고 또 케이블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민간 투자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업비는 2,098억 원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인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가 이 장기간 방치된 재물포 캠퍼스 활용 방안 찾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면 현재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재물포 캠퍼스 약 22만 1,000제곱미터로 2009년 인천대가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건물 대부분이 10년째 비어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대가 송도 캠퍼스 인근 공공부지를 재물포 캠퍼스와 맞교환하자라는 계획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캠퍼스의 소유주인 인천대가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지난 2020년 재물포 캠퍼스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구도심 활성화와 평생교육 거점 개발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인천대가 이 송도 땅과 맞교환을 추진한다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고 공공자산의 활용을 인천대 이해관계로만 결정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